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꼭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38원 98전을 기록했어요. 자, 전일 얼마였습니까? 1229원이었죠. 환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환율이 올라갈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화가 있고 달러화가 있죠. 그러면 달러화가 올라가면 원화는 내려가게 되고, 달러화가 내려가면 원화는 올라가게 됩니다. 가치가요. 그러면 현재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화가 내려왔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그러니까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축통화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1238원대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 바로 기축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화가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지금은 사실 이 달러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고,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렇게 된다면 약세를 보여야 되죠. 왜냐,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가 약세 기조잖아요.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금리나 말고는 한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바로 수급에 대한 분위기, 유동성으로 오르는 거지, 글로벌적인 뭔가에 대한 지표가 개선됐다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하게 사라졌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불확실성도 아직 큰 시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준비된 주제가 첫 번째는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것이 아까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두 번째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유와 분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바로 홍콩 관련된 악재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홍콩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도입에 대한 안건이 지금 제출이 되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압박을 좀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홍콩 증시도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적 아니, 지금 요 화면 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밤이죠. 전일 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미국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예측을 240만 건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243만 건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권을 했고요. 지금 보면 꾸준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예상치 밴드까지 이번에는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예상치 밴드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 예측치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결국에 지금은 이런 최악은 벗어났고,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효과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미국에 대한 실업수당이 청구 건수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시장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글로벌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은 22일 날, 오늘이죠,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대한 이행을 다시 한번 더 약속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약속을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바로 리커창 총리가 미중 1단계 경제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다. 자, 평소 때 같았으면 미국이 이만큼 중국 때리기를 하고 중국 기업들을 미국에 상장하면 안 돼,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면 안 돼, 하웨이 안 돼, 계속적으로 이런 금융이라든지 또는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거기에서 쓴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협력을 어떻게 해서든 할게요,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단계 협정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냐? 뭐길래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래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느냐?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볼 때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타격을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중국이 못 지킬 것 같아. 중국 못된 놈이야. 지금 얘기하기 싫어. 중국 싫어. 시진핑도 얘기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양념을 쳐놓은 거죠, 사실.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이 이행을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전인대 연설에서 미국과의 1단계 경제무역협정을 다시 한 번 더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은 앞으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겠지만 일부 완화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였는데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주가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인 개선세를 현재 나타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 거기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단일 매출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납품이 안 들어, 이 회사들에게 납품이 안 들어가 버리면, 매출 자체가 줄어들거나 또는 마진이 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일 매출처에서 TSMC라든지 인텔 같은 글로벌 매출 자체, 글로벌 고객사들로 매출처가 다변화됐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전일 내용이 뭐였습니까? 파운드리에 대한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였죠. 반도체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으로 파운드리 시설을 투자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투자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도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정부의 국산화 관련한 예산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투자적인 여력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패턴을 보이면서 IT와 ICT 이런 융합적인 차원에서 지금 5월달 시장의 상당 부분 주도주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는 종목군들이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뭐 앞에서 이제 FST 어제도 우리 같이 보셨지만 오늘도 FST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국산화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SNS텍도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이 고가 권역에서도 11%를 뽑아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뭐 테크윈 같은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 지금 다시 한 번 더 또 신고가를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부품 업체들,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한 번 더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도 TSMC와에 대한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저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소켓 관련해서 ISC라든지 이런 오늘도 12% 크게 오르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DNF도 마찬가지 지금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바닥 권역이 조금 눌려져 있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에서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일단은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단일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다면 최근에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국산화가 가능한 기업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런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굵기라든지 또는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예산 투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나 반도체 소재주,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은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IT와 BT, 이 양극에 대한 양산업 자체가 기둥이 되어줘야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 산업들이 먼저 기반이 되고 기초가 돼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뭐 우리가 BT,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잠깐 쉬더라도 또 IT가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IT가 잠깐 쉬더라도 또 BT,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또 만족시켜주면서 시장이 맞물리면서 지금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양상들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라든지 또는 그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별로 뽑는다면 그런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또는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스템 반도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오늘 뭐 실리콘옥스, 오늘은 빠졌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뭐 아나패스, 똑같은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도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 SFA 반도체, 네패스 이런 것들도 신고가에서 잠시 조금 쉬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도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내일장 관심주로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자, 3ETHK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ETH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화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더라도 꾸준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긍정적인 수급, 기간의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 자 저가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죠. 고가 매수가 나오고 저가 매도가 나오는 것은 비성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는 매집 패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 주가가 한번 바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도 신규 게임을 출시하면 신규 출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으면서 주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북미 지역이라든지 또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좀더 반등을 한 2만 5천 원 부근까지는 한번 더 올리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위에 있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IT센인데요. 자, IT센 이 시간에 한세번 정도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IT 인프라 구축 관련, 그리고 2019년도에 에듀파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IT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뉴딜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꺼져서 이렇게 꺼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런 상승 추세를 좀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IT센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주가도 지금까지 한약40%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고가 권역에서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종목군들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제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거기에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25일부터는 요금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난주에 원래 인상이 되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재량으로 조금 얘기를 미리 해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좀더 저렴한 혜택을 드리고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일괄적으로 5월 25일부터는 요금 인상이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엄청나게 요금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요금은 상향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달에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에 대한 기준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7주간 100%를 낼 정도로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한국경제TV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일경제에서도 1등이었고 마찬가지로 서울경제라든지 또는 MTN에서도 제가 수익률은 1등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직장인 투잡이 뜨는데요. 좀더 안정적으로 한 달에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번 저렴한 기회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베스트 수익률에도 제 이름이 6개는 올라와 있죠. 스마트 밴드 할인가가 지금 현재는 66만 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요일까지는 요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25일부터는 가격이 변경된다는 점 미리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지나고 나면 다시 좀더 재료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재량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오전에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받아보실 분들은 할인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가능하시겠죠.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시장입니다. 다음 주도 또 행복하고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